재능과 놀아주는 법. 제 1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준비물, 고양이를 준비해야겠죠? 아! 굉장히 성격이 좋은 고양이 한 마리를 준비를 합니다. 꼬리가 이렇게 떨리고 있다는 것은 지금 상당히 불쾌하다. 개들은 꼬리를 떨면은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고양이는 꼬리를 떨면 상당히 불쾌하다. 현재의 기분을 한마디 해주시죠. 선생님? 젤리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선생님? 젤리, 선생님? 젤리, 한 번만, 젤리. 아! 하지 마! 가만 있어. 보여줘. 한 번만. 누가 먼저 소를 위에 놓나? 고양이를 만질 때에는 자연스러운 손길로 만져줍니다. 아! 상당히 활기가 넘치는 고양이일수록 좋아요. 두 번째, 적당한 놀이기구를 고릅니다. 이것은 일명 마법봉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만 있으면 고양이의 시선이 어디로 가든 그 시선을 캐치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이 마법봉을 여기다 올리면 고양이가 따라오죠. 마법봉을 밑으로 내리면, 내리면, 고양이랑 놀아줄 때, 그냥 이걸 잡고, 이렇게만 하면은, 야, 여기서 잘 놀면 안 되지. 이렇게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아하, 재밌구나, 귀엽구나. 이거는 상당히 초보야. 이런 고양이와 잘 놀아주려면은, 나와 이 봉이, 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이 봉이, 무라일체가 되는 경지에 올라가야 돼. 이런 거는 지금 보세요. 관심이 없죠, 지금 고양이가? 네, 굉장히 지금 지루해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놀아주냐? 자, 살아있는 것처럼. 자. 약간 도망가려는 느낌을 주면서 안달나게 만들어야 돼. 정동이가 실룩이는 거지. 도망가는 것처럼 하면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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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것이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숙달되면은 이제 이 고양이를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이제 다룰 수가 있어요. 오. 여기에서 좀더 숙달되면은 이제 슈퍼 웨이브라는 걸할 수가 있어요. 이제 고양이를 컨트롤하는데 굉장히 능숙한 사람들만 할수 있는 슈퍼 웨이브. 이거를 놓고 쥐들은 이렇게 도망가지 않는단 말이야. 여기에서 이렇게 도망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고양이가 고양이는 수평 동물이 아니라 굉장히 수직적인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동물이에요. 자, 그래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를 굉장히 이게 해주시면은 네? 이런 운동을 많이 해줘야 된다.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를 많이 해주셔야 돼. 이 수직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잘 해줘야지. 어? 갑자기 이렇게 TV도 켜고 리모컨 밟아가. 자, 올라오세요. 내려가세요. 올라오세요. 내려가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고양이가 허벅지가 뚱뚱해져서 그 어떤 환경에서도 잘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고양이와 잘 놀아줬다면 터치를 하면서 유대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엉덩이를 내밀고 있다는 건 지금 자기 엉덩이를 핥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고양이들은 함부로 엉덩이를 내주지 않아요. 자기를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내주는데 나는 이게 아주 좀 그래요. 똥 싸고 와서 항상 이렇게 엉덩이를 야!
전체 연령가인데 말이야. 아! 이런 신용을 잃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 한마디 해주시죠. 아, 잠깐만. 아! 자, 오늘 이렇게 유익한 시간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젤리 한 번만 만져볼게요. 한 번만. 아! 왜 그래?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 안녕. 오!